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요. 1년 중에 11월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 육회 비빔밥에는 우리나라의 맛있는 쌀이란 쌀은 다 모인 대한민국 쌀과 제가 육회로 좋아하는 특별한 부위가 들어갑니다. 우선 이 앞에 있는 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한민국 쌀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쌀이에요. 이 쌀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인데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국 8도의 맛있는 쌀이 이 한 포에 전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카탈로그를 참고해보니까 한 번쯤 들어봤던 쌀들과 생소한 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쌀이 더 가치있게 느껴졌던 건 바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만 한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만의 특별한 육회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쌀을 먼저 물에다가 불려줘야죠. 제가 이미 빡빡 씻어가지고 30분 정도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쌀 포대를 잠깐 보니까 포장은 1kg 정도 되어 있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거의 ASMR급이에요. 포장지 자체가 단단하면서 두껍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쌀들이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고기 부위, 뿌리쌀이라는 부위입니다. 자, 앞다리쌀에서 나오는 특수 부위입니다. 생긴 모양은 방망이처럼 생겨가지고 홍두깨쌀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앞다리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색도 굉장히 짙고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고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의 장점이 단맛이 살아있고 씹었을 때 식감이 기가 막혀요. 자, 바로 육회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두꺼운 힘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힘줄을 경계로 들어가서 이 힘줄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칼을 넣고 천천히 들어가면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살이 좀 붙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과감하게 이렇게 칼 끝쪽으로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요 어느 부분에 이 힘줄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 이 힘줄은 무조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주 질긴 부분이고 육회로 먹을 때 전부 치아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요 식감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질하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꾸리쌀 같은 경우에는 소 작업하는 정육점에서는 웬만해서 다 있고요. 마트 같은 데서 이런 데서도 다 보이더라고요. 다른 부위들보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판매가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이 꾸리쌀이라는 부위를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쯤 우리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남는 거는 나중에 국거리에다가 넣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육회는 최대한 얇고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꾸리쌀의 식감을 최대치로 맛볼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 살짝 포도주예요. 포도주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쪽에다도 놔주고요. 고기가 살짝 찰진 게 맛있어 보이네요. 들어가주고 또 들어가주고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주고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시고요. 그냥 한쪽서부터 천천히 얇게 들어갑니다. 요 정도 얇게 썰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굵게 썰어야 하는 부위들이 있고 그리고 얇게 썰어야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꾸리쌀은 식감이 좀 단단해요. 그래서 얇게 썰어주면은 그때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다 됐어요. 고기 얇게 썬 거 보세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선한 꾸리쌀 부위 육회로 커팅했습니다. 그냥 또 밥 지으면 안 되죠. 솥밥에다가 지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돌솥입니다. 밥이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만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로 밥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밥이 끓기 전까지만 센 불로 하고요. 이 돌솥이 달궈지면 그때서부터 열 보존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약불에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솥밥에다가 밥 짓는 동안 고추장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요리당, 사과식초, 맛술, 빠져서는 안 되는 참기름, 참깨, 매실청, 간마늘하고 백설탕. 자, 요렇게 준비해가지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스푼 정도 넉넉하게 만들게요. 맛술 살짝 넣어주고요. 식초도 살짝 새콤한 맛.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백설탕입니다. 한 두 번 정도 조금 넉넉하게. 매실청 감칠맛 대폭발. 정말 중요하죠. 참기름. 자 요리당 깨 부숴서 여기다가 다진 마늘. 일단은 한 요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참기름향이 일단 벌써 색깔 잘 나왔다. 농도도 제가 원하는 농도가 딱 나왔어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채소는 새싹채소 그리고 깻잎하고 상추 정도 심플하게 했는데요. 깻잎도 육회처럼 똑같이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들게 해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잘게 썰어주세요. 자 여러분, 솥밥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뜸들이기까지 끝났고요. 바로 앞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솥밥 오픈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뾰로롱. 너무 고슬고슬하게 잘 됐어. 밥솥으로 짓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옛날 느낌의 이 솥밥. 이 누룽지 꼭 먹어줘야지. 자, 오늘 육회 비빔밥이 될 접시입니다. 밥 너무 맛있겠다. 정말 고슬고슬하게 잘 됐어요. 와, 이 밥맛을 알았어요. 이 쌀 자체의 힘이 느껴지고 씹었을 때 씹는 맛과 이 끝에 느껴지는 단맛들,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 그대로 전국 8조 쌀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맛에 대한 깊이가 뛰어납니다. 요건 또 바로 숭늉 만들어줘야죠. 잠깐 덮어줍니다. 자, 이제 육회 비빔밥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다가 채소들부터 이렇게 이쁘게 놔줍니다. 상추도 놔주고요. 한쪽에 깻잎도 놔주고요. 단맛 살짝 내주는 배에 조금 깔아줍니다. 육회는 많아야 또 제맛이죠. 이야,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자, 여러분, 육회 비빔밥 완성. 너무 이쁘다. 자, 여기다가 아까 양념장 해뒀던 거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여기다 참기름 살짝. 마지막 깨송송. 자, 두 번째는 이제 육회죠. 고추장식 육회입니다. 옆에다가 배. 고추장 양념 살짝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육회하고 육회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 8도 쌀이 모인 대한민국 쌀로 만든 육회 비빔밥.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완성됐죠. 첫 번째 육회 비빔밥, 일단 맛있게 한번 비벼봐야겠죠. 잘게 썰어놓은 육회, 그냥 육회 아니죠. 꾸리쌀 부위로 만든 육회입니다. 대한민국 8도 쌀과 꾸리쌀 육회의 만남. 밥이 고슬고슬하게 돼가지고요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원래는 딱 일 끝나고 오면은 따뜻한 물에다가 샤워하고 그냥 비빔밥 팍팍 비벼가지고 영화 하나 딱 틀어놓고 보면서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딱 퍼먹으면은 헤븐, 천국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미. 끝났습니다. 진짜 육회 비빔밥 맛있게 만드는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고깃집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밥차라는 데가 밥을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쌀 자체가 좋다 보니까 야채들과 육회 쌀 한 톨 한 톨이 입안에서 식감놀이가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참아.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된장찌개나 아니면 시원한 동치미 딱 하나 있으면 끝내줄 것 같죠. 근데 지금 국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 아까 숭늉을 준비해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국물에다가. 와,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네. 술도 안 먹었는데 무슨 해장되는 느낌이네. 싹 눌러주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적인 이런 한식들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또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육회를 한번 또 맛봐야죠.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도 살짝 달짝지근한데요, 나주배가 너무 달아가지고 단맛 폭발. 소주 한 잔 딱 마시면은 끝내줄 것 같습니다. 배가 진짜 다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대한민국 8도를 대표하는 품종 쌀로 만든 대한민국 쌀을 활용해서 특별한 육회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가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요 쌀로 만들어 가지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었는데요. 확실히 전국 8도에 있는 좋은 품종의 쌀이 모아져서 그런지 그냥 먹었을 때 그 식감이라든지 단맛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대한민국 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공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